나라나 도시들이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경유차에 대해서 판매금지나 등록금지, 운행금지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EU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도심 내 모든 경유차 운행금지를 선언을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폭스바겐이나 BMW 노후 경유차 교체 시에 그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2020년까지 파리시에서 경유차량 퇴출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2004년도에 경유 승용차 그때 당시에는 경유 승용차 허용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뭐 대형 화물이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경유차를 허용을 했었는데 승용차는 허용을 안 하고 있다가 2004년 이후부터 허용을 하는 걸로 정책 결정이 됐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경유차는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국민들의 의식수는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SUV 경우에도 경유 SU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SUV도 개발하고 있고 구매하는 그런 추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수도권에 노후 경유차 진입 금지 정책을 선언을 하고 작년부터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확대해 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자동차랑 뭐 오토바이, 이륜차까지 포함해서 전제 대기 쪽에 먼지를 좀 전공하고 있으니까요. 그 이륜차라든지 그 자동차들에서 나오는 게 주로 먼지가 있고요. 그 테일파이프에서 나오는 먼지가 있고 타이어나 브레이크가 마모되는 먼지가 있고요. 그 먼지 외에도 먼지를 만들 수 있는 질소 산화물이랑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을 내뿜습니다. 특히 오토바이에서 보면 그 파란 연기 나오는 게 그냥 휘발유거든요. 휘발유가 연소 안 되고 나오면은 이게 바로 이제 먼지로 전환이 되는 거고 질소 산화물도 먼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이제 먼지를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동 오염원 자동차랑 오토바이는 먼지 그 자체, 그다음에 먼지를 만들 수 있는 질소 산화물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거고요. 그 특히 경유자동차의 먼지는 그 바람 위해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관광기 박사님 그 자료 6쪽을 보시면은 그 미국 남 캘리포니아에서 연구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 그 6쪽의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그 메이츠라는 연구를 했었는데 이때 그 빨간색이 디젤 먼지입니다. 디젤 먼지가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의 대기오염 물질 중에 바람 위해도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아문수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에 지금 경유자동차 등용률이 40% 정도지만 LA는 뭐 그냥 몇 퍼센트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마 이 미국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면 훨씬 높은 바람 위해도를 아마 경유자동차 먼지가 할 겁니다. 이 참고로 이 자료가 2012년 자료인데요. 2006년 7년도에는 경유자동차의 바람 위해도가 전체 대기오염 물질의 한 9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엘캘리포니아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저감 조치를 취해서 이제 이 경유자동차에 대한 먼지 저감을 상당히 했던 거고요. 도쿄도도 그렇게 했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유자동차에 관한 그 위해도 관점에서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 마시는 먼지가 우리의 폐파라든지 그 뇌에 들어가서 미친 영향으로 따지면은 그 서울에서는 이제 압도적으로 아마 경유자동차가 가장 중요한 오염원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소 산화물이나 휘발성 유기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유자동차, 휘발유 자동차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은 그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그러면 로스앤젤레스 자료를 그대로 우리가 갖다 써도 되느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경유자동차라든지 석탄화력 발전소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뭐죠 뭐 고등어 구이, 뭐 삼겹살 구이에서 나오는 먼지들이 위해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그 초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처럼 이제 먼지를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날려온 외국 자료로 보면은 경유자동차의 위해도는 상당히 높다고 돼 있고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는 높지 않을까라는 게 그 연구 결과로부터 추론한 겁니다.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자동차 전문 기자분이시니까 환경 문제보다는 이제 자동차만 놓고 보면 혹시 경유 승용차가 휘발유 승용차나 하고 두 개 비교하면
어느 게 좋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지 모르다. 하여튼 뭐 차이가 있고 경유 승용차가 이 자동차 측면에서 그렇게 썩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죠. 저는 뭐 이 차 측면만 보면 특히 유럽 사람들이 그 경유차를 좋아하는 이유들이 그게 가속력도 넓고 뭐 하여튼 이런 또 나름대로의 그 이제 그걸 즐기는 그런 매니아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주제도 미세먼지고 특히 이제 자동차에서 그 경유차가 굉장히 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으로 이렇게 지목되고 있고 또 그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경유차가 이렇게 된 그 스토리를 조금 살펴보면 우선 이 자동차 분야에서는 크게 지금 환경하고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미세먼지하고 온실가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자동차 지금 뭐 이 기술이나 세상을 바꿔가고 있는데요. 대략 이제 미세먼지는 특히 대도시고 좀 시급하죠. 당장 우리나라 지금 서울도 그렇고 특히 유럽도 이제 파리라든가 런던 이런 쪽은 그 미세먼지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그게 자동차고 자동차 중에서도 경유차가 주원인이다. 뭐 또 그건 뭐 제가 보기 사실인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그래서 미세먼지 문제는 대략 타겟이 한 2030년쯤 이렇게 잡혀서 그 전까지는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뭐 그러려면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경유차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기본 흐름이고요. 이제 온실가스 관련해서는 이건 뭐 경유차뿐만이 아니고 이제 내연기관 온실가스가 이 화석연료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를 다 없애자 그리고 전기차로 하자 그게 대략 한 2050년을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서 사실은 자동차가 경유차뿐만이 아니고 모든 차가 지금 이제 미세먼지하고 온실가스에서 어디가 장단점이 있고 어느 게 늦게까지 살아남을 거냐 이런 문제예요. 크게 보면. 근데 이제 경유차가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했지만 경유 승용차는 우리나라도 허용이 안 되다가 굉장히 늦게 했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유럽은 경유차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고 독일을 중심으로 미국은 휘발유차 중심으로 해서 기술이 앞서 있죠. 그래서 서로 이제 견제를 하면서 특히 미국에서 이제 유럽 경유차가 못 들어오게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자동차 배출 개수에서 특히 디젤에서는 크게 배출되는 문제가 그 매연 PM이라 그러죠. PM도 이제 크기 종류가 있지만은 입자성 물질인 매연하고 질소산화물 이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휘발유차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물질인데 미국은 그 휘발 PM이나 낙스 기준을 휘발유차와 꼭 같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무슨 차를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 기준을 해서 유럽차를 못 들어오게 했는데 유럽에서 PM하고 낙스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쟁점 중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술이 후처리 장치예요. 여러분도 혹시 DPF 매연 여과 장치하고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SCR 장치 이 두 가지인데 그 기술이 뭐 거의 뭐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기술이 개발돼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미국에 들어가서 인증을 받았어요. 받아서 미국에 들어갔죠. 그 당시에 미국에서 EPA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이 디젤차도 휘발유만큼 에미션이 그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디젤차가 연비가 좋잖아요. 연비가 좋으면 온실가스가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장기적으로는 전기차로 가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디젤차로 가야 되겠구나. 그게 또 유럽이 그렇게 주장한 그 논리고요. 그래서 미국에 그 당시에 들어갈 때 EPA도 자료를 보면 미국도 한 2025년 이때쯤 되면 디젤차가 유럽처럼 한 절반 이상 될 거다. 이렇게 예측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그래서 지금도 디젤에서 나오는 그 PM, 매연은 아시다시피 그 휘발유차 수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작년 재작년에 그 폭스바겐 사태가 터지면서 디젤차가 인증을 받을 때보다 많이 나올 때 한 40배 많이 나왔어요. 실제 주행할 때.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 스캔들이 터지고 디젤 스캔들 터지면서 이게 이제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우리도 몇 년 전에 그 디젤을 클린 디젤 해가지고 친환경 자동차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터지고 난 데 뺐거든요. 그래서 이게 클린 디젤 아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미국에서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났지만은 독일 자체에서 저는 이제 계속 팔로우를 하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독일 국민들이 굉장히 그 디젤 스캔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여튼 좀 디프레스 돼 있죠. 그러니까 속은 거죠. 디젤이 연비도 좋고 그다음에
다른 비주계에서도 줬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보고받아 그래서 국민들을 호응을 해서 다 지원도 해줬는데 거짓말을 했다. 지금도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미세먼지의 원인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게 디젤에서 나오는 그 PM 매연뿐만이 아니고 지금 질소 산화물이나 이게 나와서 2차 반응을 해서 생기는 2차 미세먼지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디젤이 지금 매연유가전기 부착해서 PM도 안 나오는데 무슨 또 미세먼지 문제냐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미세먼지를 조금 들여다보시면 1차 직접 미세먼지가 있고 2차 미세먼지가 있는데 그게 주로 질소 산화물에서 햇빛하고 다른 물질하고 반응을 해서 생기는 건데 환경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자동차에 직접 넣는 1차보다 2차가 한 두 배 이상 더 많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뭐 그건 이제 그쪽 전문가들이 계속 역학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 우리가 믿고 클린 디젤이라고 해서 보급한 디젤에서 아 이게 질소화물이 많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고요. 그 대책을 해서 그러면 실제 인정받는 방법을 바꿔서 실주행 시에도 적게 넣도록 그래서 기준을 최근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20년 되면 아마 실제 주행할 때도 지금보다 훨씬 줄어드는 그런 디젤차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게 2020년이고 우리가 이제 차라는 게 뭐 2020년, 30년, 뭐 2050년에 전기차로 다 바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2030년, 40년, 한 50년까지는 그래도 메인으로 내연기관이 갈 건데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가면서 그 디젤차를 다 죽여버리고 휘발유차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자리를 전기차로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디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나쁜 짓 하긴 했지만은 지금 있는 기술을 제대로 활용 그대로 사용만 하면 가솔린 차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에미션은. 그러면 계속 연비는 좋거든요. 그래서 디젤차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그때 그런 앞으로 한 10년쯤 뒤에 이제 그렇게 갈 건데 그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디젤차를 다 죽이면 온실가스는 어떻게 맞출 건가 이런 문제들이 또 남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문제는 특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도 사실은 디젤이 굉장히 오래된 디젤차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이 배출되는 양을 계산해 보면 디젤차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뭐 맞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슈는 우리는 디젤차도 승용차가 있고 화물차도 있고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화물차가 오래전부터 많거든요. 그런데 이 디젤차는 그런 낙서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측정을 해보면 대형차, 큰 차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보면 차 한 대당 계산을 해보면 1대 한 50, 1대 100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물론 디젤 승용차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미세먼지는 디젤 이미 나와 있는 대형차들 이걸 집중적으로 일단 먼저 줄여야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디젤차는 그 두 가지 문제가 같이 병존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진국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영국이나 영국의 런던이나 파리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그 디젤차를 보급을 했다가 그 클린 디젤 말 믿고 보급했다가 그 공기가 굉장히 나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은 분위기가 안 좋죠. 그래서 디젤차를 없애겠다. 그래서 대략 2025년 정도에서 뭐 2030년 이때 되면 디젤차를 없애겠다. 우리도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그 2030년에 디젤 승용차 다 없애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디젤 승용차를 없애는 게 맞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은 디젤 차를 해서 미세먼지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10%를 지원하는데 우리는 40-50%를 지원해요. 그러면 의식과 참여도는 당연히 우리가 높아야 되는데 일본이 제도와 정책의 성과는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러한 저감 대책을 하면서 돈으로 시민에게 참여를 유도했던 저는 첫 단추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이 매연 저감 장치라고 하는 건 노후 차에 매연을 줄이고자 부착하는데 이 장치를 부착했더니 출력도 떨어지고 연비도 안 좋다 해요. 이 매연 저감 장치는요, 성능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환경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 이것은 어떻게 봤든 뭐 환경부에서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작을 할 때 뭐 여기 계신 우리 뭐 이런 기자단 여러분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그리고 인식 그리고 참여 운전자의 정말 환경에 입각한 의식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예 90% 지원하는데 안 하면 이게 편하게 이것을 이 제도를 좀 시행했던 부분이 아닌가 즉 돈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국민이 그런 의식을 가졌던 것이지 이 면저감 장치 그리고 이런 제도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전 스스로 저를 포함한 국민의 의식에 좀 부족함이 아닌가 하는 나름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보충. 네네네. 좀 짧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임 대표님 말씀이 맞는데요. 원인은 이제 그거고 저는 다른 시각에서 그러면 왜 안 하려고 하느냐 지원해 주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는 제작사에서 만들어 놓을 때 관리가 필요 없이 10년, 20년 가는 게 아닙니다.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유지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유지관리를 잘하고 이 차가 매연이 안 나온다는 검사를 어디서 하면 검사 때, 전기검사 때라든가 배출가스 정밀검사 때 이걸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자기 차가 노후되고 경유차인데 매연 뿜고 있는데 DPF 정부가 지원해주겠다. 조기 폐차이라도 안 하는 이유가 검사 때 쉽게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시각에서 또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 환경부 과장 때 담당 과장 때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자체가 그 취지하고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환경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자동차는 가장 중요한 게 검사 제도입니다.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검사 제도가 제대로 작동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저감 장치 사후에 단거든 OEM으로 붙여서 나온 거든 이게 작동이 제대로 하려면 검사 때 제대로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경유차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경유차에 우리 일반인들이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자, 경유차나 휘발유차 오염물질을 규제하는 게 미세먼지하고 질소산화물, 그다음에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입니다. 경유차는 미세먼지하고 질소산화물이 많습니다. 휘발유차는 탄화수소하고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등비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규제하지 않는 유해성 물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경유차에는 발암성 물질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또 밝혀지는 게 수원대 장영기 교수님께서 연구한 것 중에 배출가스 중에 발암 유해도가 가장 높은 게 경유차입니다. 기여율이 98%입니다. 발암 유해도가 경유차에서는 규제하지 못한 유해 물질이 그만큼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배출가스가 호흡기 질환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어떤 게 밝혀졌냐면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뇌절중, 뇌경색, 그다음에 혈관에서 동맥경화, 혈전증, 혈관수축, 고혈압 계속 유해성이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아까 정 박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형차를 제외하고 소형 경유차는 종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걸 뭐가 대체할 수 있느냐. 경유차 아까 소형 경유차 장점이 뭡니까? 연비 좋고 힘 좋다는 거. 전기차 한번 여러분들 몰아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출력 좋고 제로백 좋습니다. 충분히 대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소형 경유차에 안에서는 종말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영선 회장협회 회장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저하고 알게 돼가지고 우리 또 권 국장님은 지난번 KBS에서 한번 이제 1시간 특강 제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전부 다 여기 뭐 한 20년에서 한 30년 전문 기자 활동 하시고 사실은 우리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실력이 있으시고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는 뭐 저도 자동차 해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법규 만들고 배출가스 측정하고 해서 한 35년 하고 이제 작년에 이제 그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책연구소를 하나 이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석사 2년하고 박사 3년까지 하면 한 40년 되는데, 이 자동차 뭐 이런 쪽 보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쭉 현장을 보고 정책 업무에서 백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여기서 지금 다 전문가시지만 연료 에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연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원유를 수입하는 것이 지금 한 13억 배럴 정도 수입을 하는데, 그중에서 한 5억 배럴은 다시 재가공해서 외국에 나가고, 한 8억 배럴이 이제 우리나라가 쓰더라고요. 거기서 한 3억 배럴 정도는 이제 우리가 부족한 LPG라든지 가공품을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연료 정책이 좀 앞으로 와야 되겠다. 지금 이 시내 아까도 보시겠지만 이제 뭐 요즘 비가 와서 그런데 미세먼지가 자욱하잖아요. 근데 그게 꼭 자동차 배출 가스냐? 저는 그렇게 또 보고 있지만은, 여기 팔팔 도로 오시다 보면은 도로 그 전에도 제가 한번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다른 데서 이 도로 이렇게 화단 같은 데 보면은 흙먼지가 막 날려요. 그래서 외국 같은 데는 그 턱이 좀 높고 화단이 낮아가지고 비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기 팔팔 저쪽에 한번 비교하시면 쉽게 보실 수 있는데, 저 팔팔 저 공항 쪽으로는 바닥에 흙먼지가 막 쌓여서 뽀얗게 보이는데, 여의도 쪽은 그 가운데 파해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가 쪽에 전부 다 낙엽이 그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그 자동차의 그 에너지가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기름 사용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외국에는 지금 서울에 뭐 서울에는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동 우리가 이제 수송 부분에서 한 30% 정도 그 쓰고 있고, 산업 발전 부분에서 한 70% 정도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30%는 기름입니다. 경유, 경유라든지 원유를 이제 정제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 기름 자체는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연구소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이슈가 있었는데, 이 경유 물질 자체가 사실은 깨끗하지 않거든요. 경유 연료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 보면은 그때 휘발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탄소가 한 8개, 수소가 한 18개, 경유는 탄소가 12개, 수소가 26개.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제 그래서 경유가 더티하다, 그렇게 해서 경유차를 좀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뭐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정용일 단장님 다 이쪽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 이 수송 부분에서도 서울에 들어오는 기름이 이게 건물에는 얼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는 얼마 쓰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배출 개수를 곱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엔드 오브 파이프라 그래서 자동차 배출 가스 관에서 나온 건 측정을 아주 정확하게 해서 배출 개수를 산출하고, 전국의 배출량을 뭐 지역별 또 그렇게 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2차 생성되는 그 미세먼지는 아까 정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내가 연료입니다. 그 VOC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연료 성분에 그런 휘발성 물질들이 그 오존하고 합해져 버리면 또 2차 미세먼지가 되고, 그리고 또 배기가스 중에 특히 이제 디젤 차에서 많이 나옵니다만은 NO나 NO2가 대기 나와가지고 대기 중에서 오존과 이렇게 합해 버리면 다시 이제 질산 암모늄 같은 미세먼지를 만드는데, 이것이 실제 테일파이프에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기본보다 한 두 배 이상 많이 나온다. 그런 것들은 이미